여기는 메리켄파크 호텔입니다. 배 모양을 평상화한 호텔로 유명합니다. 타이타닉 실내처럼 웅장한 곳입니다. 로비에 책도 있습니다. 객실 화장실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화장실 구조입니다. 욕조는 샤워 커튼을 사용해야 합니다. 객실을 살펴볼까요? 좁은 느낌은 있지만 불편은 없습니다. 이 호텔의 장점은 고베항 전망입니다. 테라스 전망입니다. 빨간색은 고베 포트 타워입니다. 고베항 야경입니다. 가운데는 고베 해양 박물관입니다. 저녁마다 야외 라이트 쇼가 펼쳐집니다. 일본 3대 야경이라 할 만하네요. 고베 대지진을 극복한 장엄한 모습이네요. 낮에 본 고베항입니다. 멀리 해상보안청 배가 있습니다. 큰 배는 선상식당입니다. 밑에 낚시꾼이 있네요. 포트 타워는 현재 공사 중입니다. 95년 대지진을 이겨낸 타워입니다. 해상보안청 배가 출항 대기 중입니다. 체크아웃 후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반대편은 고베 하버랜드입니다. 여기도 낚시꾼이 있네요. 관람차가 보이네요. 여기는 산노미야 버스정류장입니다.
고베의 상업 중심지입니다. 드럭스토어도 보입니다. 자판기도 있습니다. 한식당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은 처음 보네요. 패스트푸드도 많이 있습니다. 산노미야 뒷골목입니다. 라면이 땡기네요. 공항 리무진이 출발합니다. 고가도로를 달려갑니다. 축구장도 보이네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습니다.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LED 쇼를 감상해 보세요. 한 폭의 동양화처럼 아름답습니다. 자랑스러운 BTS 지민입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만날게요.